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만, 5절,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뭘 보았습니까?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4장 1절부터 20절 전체를 볼 텐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분량이 많은 놋바다를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놋바다는 제일 양이 많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고, 나머지 잠시 보고 나서 놋바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장 1절 먼저 보시죠.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놋 제단은 뭐 하는 거죠? 제물을 태우는 것이 놋 제단입니다. 성전들에 있는데 상당히 크죠.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는 10규빗이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가 다 뭐가 되죠? 놋바다와 물두멍 10개, 놋바다와 물두멍 10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거는 이제 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안에 금 등잔대가 좌우로 이렇게 놓게 되죠. 또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뭐 어떤 테이블 같은 거죠. 그래서 상을 넣어두는 겁니다.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놋바다의 내용이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자, 후람이 만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후람이 또 솥과 부삯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후람 어디서 왔습니까? 두로왕의 히람이 보낸 사람이죠.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이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뭐죠? 야긴과 보아스.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을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 이거는 이제 야긴과 보아스 그 성전 기둥을 장식한 거죠.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이 바다라는 말, 오늘 노바다를 볼 텐데요. 이 바다 아래 소 12마리죠. 동서남북 3마리, 3마리, 3마리에서 동서남북 12마리 소가 머리를 바깥으로 엉덩이를 안쪽으로 해서 그 위에 노바다가 올려져 있는 거죠. 12소 위에 노바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겁니다. 솥과 부삯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세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더라. 진흙 바닥에 뭘 만들죠? 그프집이죠. 우리말 그프집. 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놋을 부어서 틀을 떠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떡을 올리는 상들이죠.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성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금으로 다 입혀놓은 거죠. 자, 음마하게 금이 많이 들어갔겠죠. 금이란 것은 언제나 뭐 순결 이런 의미를 표하기도 하는데요. 변치 않음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성전의 기구들이. 특히 이제 1절에 보면 제단돼 있잖아요. 노제단. 제단이라고 하면 구약에 제사 지낼 때는 제단이지만 신약시대는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새벽 제단 쌓는다 그런 말 하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 그걸 왜 제단을 쌓는다 그래요? 제단은 제사 지낼 때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지금 제사를 안 지내는데 제단을 쌓는다 그래요? 그러면 제단은 어디예요? 교회 오면 제단은 어디예요? 강대상입니까? 여러분 밑에는 아랫제단, 여러분 윗제단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좀 이렇게 교제가 되는 목사님이 계세요. 노회는 몇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어제 부산에 포도원교회 다녀왔어요. 이런 포도원교회 아세요? 주부에 보니까 이래놨더라고요. 테레비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 이렇게 놨더라고요. 테레비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더만요. 옛날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 이제 지은 예배당인데 하여튼 정말 이거 또 한번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올 때 화장실에 들어가보나 호텔 화장실 뭐 저리가 할 만큼 화장실이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 수례하고 김문호 목사님 수례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대신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아는 목사님. 근데 그분이 선교사더라고요. 선교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목사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대제사장의 권위로 선포하는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뭐 대제사장인가? 왜 그런 표현을 하지?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만민 제사장설이었거든요. 사제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사제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사제라 그래요. 사제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제사. 제사장이요,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만민 제사장을 해버렸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다 제사장이니까 목사는 뭐로 불러주세요? 대제사장. 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제사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아직도 구약적 제사의 개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자 8장 13절 한번 보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뭐요? 낡아지고, 낡아지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어떻게요? 없어져가고. 자, 여기서 첫 언약이란 것은 뭐예요? 모세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첫 언약은 낡아지고, 낡아지는 것은 새하여지는 것이고 없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말했다는 것은 낡아질 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섬기는 예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금 방금 우리가 뭘 읽었어요? 역대하 4장에 그 성소와 지성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솔로몬이 만든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죠. 물론 솔로몬 성전만이 아니라 모세 성막 안에도 들어가는 그 기구들 같이 얘기해 보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낱낱이 말안 해도 된다. 왜? 완성되었으니까. 완성되었으니까.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8절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그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요? 비유다. 오늘 오전에 무화과 비유다 이러잖아요. 비유 잘못 풀면 뭐가 되죠?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비유 잘못 보면. 비유를 풀 때에 그게 왜 그리스로 증가, 그리스로 가야 되는 것이지. 비유 풀어가지고 이만희 증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만희가 메시가 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장막은 현재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무화섭다? 온전하게 할 수, 그러니까 옛 언약이 만약 온전하게 할수 있다면 아직도 제사 지내면 되잖아요. 성전 두고 제사 지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사람을 뭐 못한다? 온전하게 못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예표요, 임시적인 것이요, 그림자로서 맡겨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럼 옛 언약에 속한 것은 개역할 때까지 맡겨두었으니까 옛 언약을 누가 개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 언약으로 완전히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성전의 제사의 의미가 아니죠. 근데 가톨릭이 중간에 오다가 뭐가 바뀌어 버렸어요? 제사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요, 핍박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받았을 때는 이런 제사 안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가톨릭이 기독교를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기독교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종교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힘을 얻을까요? 제사 제도로 가야 돼요. 사제 제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제의 말을 함부로 어길 수가 없거든요. 만민 제사장이라 그러면 로마 가톨릭 천년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틴도 죽이려고 했어요. 칼빈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약 100년 전에 존 후서가 있어요. 얀 후서. 그러니까 얀 후서. 여러분 그의가 영어로 뭐예요? 그의. 후서. 예, 발음이 비슷해요. 후서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얀 후서가. 지금 프라 광장에 가면 야누스 동상이 있어요. 죽을 때에 이렇게 뭐라고 말해? 종교개혁하다 죽은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100년 뒤에는 그이가 너희는 지금 그이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그이가 뭐 백조가 되어서 나를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로 100년 뒤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전에도 이런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자들을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가톨릭이 죽였단 말이에요. 죽인 이유는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계획을 다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제사가 완성이 됐는데, 다시 사제주의로 돌아가 버린 이유는, 그냥 복음이 종교화되면서 권력을 가지려니까 사제가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대성당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을 하고 500년이 지났는데요. 개신교가 다시 개혁한 개신교가 뭘로 자꾸만 가요? 가톨릭을 닮아가요. 막 가운이 화려해지잖아요. 에베당 건물이 성전 그래요. 성전. 화려하고 어마어마해요. 가니까요. 제가 사진을 일부러 한번 찍어 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압도당해요,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 사제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의 권위로 선포하는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10절 보십시오. 9장 10절. 이런 것은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에요.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대제사 누구예요? 그리스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원한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온전한 장막, 영원한 장막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영 단번에. 너무나 놀랍네요. 이게 십자가로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게 없으니까 제사의 용어도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구해서 그것으로 모형을 보여줬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예수님의 피로 개혁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죽은 양심이 회복되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섬기게 될까요?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1차적인 독자예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은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에 사실은 어느 전문가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구약 성경 한 100분 읽고 히브리서 보면 이해가 된다 그래요. 물론 100분 읽어도 뭐 이해되겠습니까만은 한 번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고 전혀 처음 봐도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구약 성경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양심으로 거듭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용어로는 제사라는 개념을 쓰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흔히 예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의 개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라고 하니까 1절부터 봅시다. 형제 사랑을 계승하고.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다 말이에요. 표현은 제사라고 해요. 형제 사랑을 계승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가지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아까 히브리서 개혁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 이거예요. 형제 사랑, 손님 접대, 또 뭐라고요? 갇힌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게 뭐예요? 개혁된 옛 언약을 개혁하고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가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는 말인데,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좋아요? 아니면 일주일마다 구약에서 제사 지내듯이 제사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에 복을 더해 줍니다.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언약이 좋은 거예요. 옛 언약이 좋다니까. 왜? 육체의 예법이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이 좋아요. 땡긴다 될 거예요. 이게 뭔가 땡겨. 육체의 예법.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을 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돈을 사랑 안 하겠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돈을 자기의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그 행실을 잘 주의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한 3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아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넓은 길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지나가지고 또 당신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역 예배 가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미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이미 말씀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다 녹음도 있고 설교 원고도 있으니까 이 방향성에서 달라진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뭐 제가 감히 바울을 언급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그 어떻게 바울의 그 계시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같은 성령님의 같은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은 자기도 해당되는 겁니다. 바울 자기가 전한 복음을 자기가 부인하면 자기도 저주받는다는 것을 자기도 포함시킨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로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만 남기느냐, 아니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남기느냐, 그거 잘 구별해 보세요. 아니면 이거 두개 교묘하게 섞는지. 섞여도 안 돼요. 섞여도 안 돼요.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노바들을 읽든지 뭐 구약의 제도를 읽든지 간에 이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때 성경은 구약뿐이에요. 모세의 오경이 역사서가 또는 선지서가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고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성경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고 부활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구약에 제가 야긴과 보아서를 설명할지라도 오늘 롯바들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금등잔대가 뭐며 분향단이 뭐며 이거는 옛날에 신명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스킵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롯바들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근원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제사장들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짐승이 있다면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 가져간다고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시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보세요.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이 영문 밖에 가서 육체를 그 짐승을 불사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문 밖이죠. 근데 우리는 성문 밖으로 가기를 원해요. 성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성문 안에가 도시거든요. 성문 밖에는 옛날에도 서울에 사대문 안에 살면 부자들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대문 밖에 더 가난하면 더 멀리. 그러나 어느 날 교회가 성문 안을 추구해요. 성문 안으로. 성문 밖으로 가는 거죠. 성문 밖으로.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고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제사 드려요? 개혁했으니까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그럼 찬송의 제사가 무슨 어떤 찬송의 제사예요? 예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새 언약의 제사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제사라니까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도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해요. 뭐다잘 못하지만 뭐 노래는 더더구나 잘 못하니까. 그러나 저는 천국에 가면요. 찬송한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천국에서 늘 찬송하고 우지하는 거. 걱정이 됐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찬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로 말하면 찬송해서 하는 게 들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뭐예요?
기뻐하시는. 그럼 순응하게 하세요. 나누지를 기뻐해요. 이건 복음을 나누세요. 내가 받은 정말 복음이다, 복음을 나누는 그게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자의 끝같이 하느니라.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저잖아요. 그럼 저가 목회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을 즐겁게 하는 게 뭔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즐거움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여러분의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식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하고 나니까 옛날에 구약의 제사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어떤 예배라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네, 갇힌 자를 돌보고 나누어지기를 기뻐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시대의 제사라 말이에요. 표현은 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연보를 보냈을 때에 힘든 가운데 연보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거든요. 구약적 표현을 쓰지만 그러니까 그게 나눔이잖아요. 성도의 나눔이잖아요. 복음자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보낸 이것이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런 것이 새 언약이 뭐라고요? 제사라는 거죠. 표현은 제사라고 했지만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도 하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구약적 개념에 그러한 제사의 개념으로 보시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이제 노바다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입니다.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고 여러분 한 규빗은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제처럼 팔이 좀 긴 사람은 한 몇 센치 나오겠어요 이거요? 한 50cm 나올 거예요. 좀 짧은 사람은요? 한 40, 45cm나. 그래서 평균 한 45cm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한 50cm 잡아도 될 거예요.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한 규빗이에요. 옛날 이걸로 자로 삼았으니까. 그러면 50cm라 그러면 이 노스 지름이 뭐예요? 10규빗, 5m예요. 5m? 직경이 5m예요. 그 모양이 둥글면 높이는 뭐예요? 5규빗. 2.5m 높이죠. 큽니까 안 큽니까? 와, 통이 2.5m예요. 제가 178이니까 180 잡고 2.5m 상당하죠. 높이가 2.5m고 그 다음에 주위 둘레, 둘레는 30규빗, 예, 30규빗, 한 15m 정도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면 엄청난 크죠. 그게 이게 열왕기서는 한 2,000밭, 여기서 한 3,000밭 물을 담는다는데 상당 많이 양이에요.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러서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의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그러니까 황소 형상이 새겨지기도 하고 또 박 모양이 새겨지기도 하고 밑에는 12마리 소가 받칩니다. 3마리 뭐 동서남북으로 해서 소가 받치고 있고 자 이렇게 소의 엉덩이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5절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이 노스로 만든 한 손 두께 굉장히 두껍죠. 왜 이만큼 크려면 이 정도는 두꺼워야 안 되겠어요? 한 손 넓이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같이 백허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겼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물두멍도 따로 있어요. 노바다 말고 물두멍 10개가 또 좌우에 성막들 좌우에 있어요. 성전들 좌우에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번제에 속한 뭐 짐승이라든지 그 물건들을 씻는 것은 물두멍에서 씻는데 바다는 누가 씻어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 바다에 물을 뭐 물두멍에 갖다 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바다는 일단 뭐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씻는 예, 바다다. 큰 노스로 된 물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왜 바다라 했을까요? 그냥 노트 물통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노트 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삼성이라고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그 바다의 기능은 지금 뭐예요? 제사장들이 씻는 거잖아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말씀하면 씻지 않으면 죽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씻지 않고 가면 죽어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것은 물두멍이라 그랬고 그죠? 모세 시대 때는 이걸 솔로몬 성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물두멍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놋 바다라 그랬죠. 물두멍을 놋 바다라. 왜 바다라 했을까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놋 물두멍이든 놋 바다든 왜 만들어야 돼요? 씻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물두멍과 놋 바다가 없으면 씻지를 못하죠. 씻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안 씻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늘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두멍, 노스로 만든 그릇을 뭐라고 했어요? 놋, 바다다. 그럼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바다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깊고 넓다. 물이 너무너무 많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바다 그러면 와 넓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강이에요? 바다예요? 강이에요. 강인데도 넓으니까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죠.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량없는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물두멍이라는 게 노바다가.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말은 한량없이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를 찾아보면 그냥 이 바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바다가 가장 많이 나와요. 바다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바다는 교만한 세력 이렇게 나와요. 혼돈의 세력,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 있는 곳 이런 게 바다로 표현되거든요. 악어 뭐 이런 표현. 바다 괴물이 있는 곳이 바다. 혼돈, 교만한 세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하여 육지를 넘어오지 못해. 너 교만한 바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나 바다라는 것은 교만의 내용으로도 표현돼요. 시편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선지서들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걸 이제 아래 바다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 또 중동 이 고대 근동에는요 하늘의 바다도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과 물을 나누죠. 물과 물을 나눴을 때에 이 그림을 안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미지화되기 때문에 그림을 안 그릴래요. 예, 물과 물 처음에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고 그 안에 카오스 형태예요. 혼돈 상태, 형태가 안 잡힌 상태, 수면에 하는 운행하지. 그래서 그 물과 물을 나누죠. 첫날은 낮과 밤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눠요.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눠지니까 그 가운데 공간을 뭐라 그래요? 궁창,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근데 밑에는 아직도 물 속에 갇혀 있죠. 거기서 육지가 솟아오르게 하고 구비를 하니까 뭐예요?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간 물이 뭐예요? 윗물이잖아요. 윗물. 그래서 구약적 표현 또는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윗물 바다 위에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 바다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바다를 생각 안 해요? 더우니까 우리 해수욕 갈 바다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바다 그러면 그들은 바다 지중해 가면 물론 바다가 있죠. 그들의 생각에는 바다라는 하늘 바다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수면 위에 보좌를 펼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기둥을 세우고 또 밑에 바다가 펼치죠. 이런 개념으로 시편에나 구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내산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 하나님의 발 앞에 어떻다고 했어요? 청옥을 편 것 같다 했어요. 청옥. 청옥이 뭐예요? 푸른 구슬. 바다, 파란 바다처럼 펼쳐져 있다. 이렇게 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하늘, 보좌, 위에, 윗바다, 위에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푸른 바다 같다. 이게 주로 24장 10절에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이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서 하늘이 열려요. 하늘 보좌를 보는데 그 하늘의 보좌, 보좌 앞에 또 뭐가 보여요? 수정 같은 궁창이에요. 수정 같은 궁창. 푸른 청옥 수정.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다 뭘 보는 거죠? 하늘의 바다를 보는 거죠. 하늘의 바다. 그럼 하늘의 바다. 위에 있는 물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는 요건 한번 같이 찾아보시다. 뭐 이 출애굽이 거기에서 다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 계시록 4장 6절 한번 보세요. 요한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예요. 이 바다입니까? 수정입니까? 유리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뭐 같다라고 하잖아요. 뭐 같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 앞을 본 거죠.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데 그 앞에 보니까 수증 같은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죠. 이게 바다인지 수증인지 유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증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바다 위에 펼치시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계시록에서는요, 15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이 유리바다를,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15장 2절.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를 어떻게 해요? 유리바다 가에 서서, 유리바다를 건넜겠죠. 건너서 하나님의 금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노래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없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니, 하늘에 유리바다인데 이건 불 섞인 또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벗어난 자, 건너간 자들이 금은고를 들고, 하나님의 금은고를 들고 무슨 노래를 부려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뭐가 겹쳐지죠? 출애굽과 겹쳐지죠? 출애굽. 출애굽과 겹쳐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뭘 증거해요? 오실 그리스도. 그럼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야지, 구약적인 출애굽의 개념, 열 가지 재앙의 개념을 가지고 출애굽을 안 풀면 이게 이상하게 공상소설이 돼요. 열 가지 재앙이 애굽 다 나와요. 출애굽기에 열 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형태와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언제 불렀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불렀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서. 그래서 이 세상의 바다를 우리가 인생이 살 때에 환난의 바다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사는 것을 고해라고 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고해, 뭐요? 괴로운 바다에. 배 탑니까? 고해라 그러고. 육지에 살아도 뭐요? 고해. 아래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이 고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해 바다가 나중에 불로 심판받잖아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바다라고 안 봐도 돼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나온 게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끊어내셨다고. 그럼 요한계시록 이 세상 자체로부터 끊어낸다는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보잖아요. 거기서 뭘 의논하세요? 별세. 그게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뭐요? 출애굽. 별세를 의논했어요. 그게 이태리 한국에 가면 엑소더스 해놨어요. 출구. 보셨어요? 엑소더스. 아니, 헬라를 잘 몰라서 몰랐었어요. 엑소더스 해놨어요. 아, 나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거. 야, 예수님께서 별세를 의논하셨구나. 그러니까 별세를 의논한 거잖아요. 이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무슨 노래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게 이거예요. 오 주여,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군요. 이 세상에 불 섞인 바다를 건너가서 모세의 날 어린 양을 부르군요. 이륙을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노바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씻어야 되죠.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출애굽에서 죽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타임머신 타고 그걸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두멍도 만들고 노바다도 만들어서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거기 늘 씻었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씻으면서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그 성전에 뭘로 가득 채웁니까? 예, 우상으로 가득 채우죠. 그래서 물두멍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바벨론에서 깨어집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깨어져서 바벨론에 가듯이 그 물두멍도 지난주 봤습니다. 그 물두멍도 바벨론에서 깨어져 버려요. 이제 뭐가 없어요? 씻을 데가 없어요. 씻을 데가.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씻을 데가 없어요. 물두멍이 깨어져 버렸어요. 노바다가 깨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씻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15절 16절 보면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깨어져 버린 건 씻을 데가 없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이제 어떻게 씻겨요? 이들을 물두멍도 없는데 노바다도 다 깨어져서 부서져서 가버렸는데 뭘로 씻어요?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두멍에 제사장을 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온전해요? 온전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하다가 지금 물두멍도 깨어져 버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씻어요? 씻어야 되는데. 씻김을 받아야 안 죽는데. 바다와 같이 한량없는 그 긍휼로 씻김을 받는데 노바다가 다 깨져 버렸어요. 씻을 데가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어떻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무슨 굿이 있습니까? 씻긴 굿이 있어요. 씻긴 굿이. 여러분, 그러한 무당들도 뭔가 씻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원한을 씻어내야 되고. 그죠? 조상들 어떤 죄를 씻어내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 자기가 만들어낸 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지 못하면 성경 가지고도 또 우상숭배 할수 있어요. 만들어낸 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드럽혀 물두멍이 있고 노바다가 있었지만 씻김을 못 받아서요. 드럽혔어요.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드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냐. 뭐 월경하는 여자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구약에서는요. 사람에게서 몸에 사람 몸에서 나온 거다 부정하다 그래요. 왜? 사람이 부정하거든요. 월경하는 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래요. 고름 나오잖아요. 그거 부정해요. 유출병 부정해요. 침이 부정하고요. 땀이 부정해요. 배설물이 부정해요. 그래서 배설물을 똥 누우면 항상 덮으라 그랬어요. 삽 가지고 가서. 왜? 그렇게 하나님 임재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안 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청년 때에 이런 말씀 보고 정말 씻어야 했다 그랬잖아요. 결벽증에 걸릴 만큼. 찝찝하면 씻으세요. 찝찝하면. 씻으라, 씻으라. 근데 물로 아무리 씻고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마음을 어떻게 씻어내요?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씻어내느냐 말이에요.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여러분 행위대로 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죠? 행위대로 하면 망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은 다 망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왜요? 야,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뭐, 온 신보다 뛰어난 신이라 했는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 이름 더럽힌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짓만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름을 아끼면 우상숭배자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 인터넷 이런 거 볼 때에 내 이름을 좋게 해주는 인터넷에 들어가지 내 이름 욕하는 데 잘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댓글 하나로 사람 죽기도 하고 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댓글 때문에. 왜 댓글에 나쁜 욕했다고 자살해요? 그 사람 뭐에 관심 있어요? 자기 이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름을 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지 나는 내 이름을 아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 아끼면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뭐예요? 체면이 뭐예요? 자기 이름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 보니까 누가 벽에다 이장우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게 뭐 이름만 써놨어요. 욕은 안 해놨으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이름을 썼는지 나를 누가 흠모해서 아니면 욕한다고 썼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래 풀가지고 막 지웠어요. 이렇게. 어놈이 감히 내 이름 써놨냐고. 이거 뭐예요? 어릴지만 초등학생이지만 뭐에 대한 개념? 내 이름에 대한 예? 아낌이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 마을에 한 해 선배가 또 이장원 이름 똑같이 있었어요. 뭐, 그 학년을 따라 그 동네 뭐, 그 집성촌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 저 이름은 욕했으면 그 선배 이름일 거고, 칭찬했으면 내 이름일 거야. 이게 자기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죠. 여기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름 아낀 행위가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끼는 거예요. 놀라워요. 주님 가르치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이름 거룩하게 하세요. 이 요청이 무슨 청원이에요? 나는 당신 이름 더럽혔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놀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 이름 아끼는데 우리는 그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껴서 우상숭배에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니까요. 이게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왜 구원해 주세요? 내가 너희 위해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구원해. 여러분 재벌 아버지가 아들이 영 개판이에요. 뻑하면 사고쳐 감옥에 가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신문사 입 다 틀어막죠. 언론에 한 줄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싹 빼낸단 말이에요. 걔가 이뻐서 그래요. 누구 이름 때문에? 지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욕심 나쁜 하나님이 갑자기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므로 여러 나라 사람들은 와 여호와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야. 저들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또 구원해 주시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고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 구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높바닥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진 너희를 모아내가서 내가 고국 땅으로 내려가서 내가 물로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줄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 언약 얘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에서 새 언약을 이루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물두멍 없이 그 피로 온전히 단번에 영혼이 우리를 씻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정말 새 영이 임하면 어떤 마음이 돼요? 굳은 마음은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튕겨 나와요. 마치 방탄유리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방탄유리가 막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튕겨 나와요. 그런데요, 새 영이 임하면 말씀이 박혀 들어가요. 여러분 뭐 교사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이 말씀이 튕겨 나오는지 박혀 들어가는지 알아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새 영이 임했다면, 그 성령이 임했다면 이 말이 그냥 정말 마른 논에 물 들어갈 때 소리 나는 거 아세요? 바짝 급이 등처럼 갈라진 논에 물 대면요, 물을 빨아드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쫙쫙 빨아드는 소리가 정말로 소리가 나요. 그런 것처럼 새 영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튕겨 나오는 사람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요. 그러면 남 보지 않아요.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 끄세요.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관심 끄시라고요. 묻지도 마시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남 보기에가 아니에요. 새 언약이 임하면 말씀이 내 안에 꽂히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한량없이 시선을 받지 않으면 바다 같은 그 생명수로 나를 씻겨주자면 영원한 그 말씀을 나를 씻겨주자면 나는 소망 없습니다고 자기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그 윤례 행하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누구를 위해서 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껴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노바다 다 깨어져 버리는데 이 말씀이 또 주어졌잖아요. 노바다가 깨어졌는데 씻을 데가 없는데 새 언약을 에스겔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같아요. 새 언약이 오면 오늘 오전에 스가랴서 말씀과 같아요. 그날에 하루 만에 뭘 다 용서해버리고요? 죄를 용서해버리겠다고. 이게 십자가로 단번에 영혼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게 노바다 깨지도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저주의 바다, 혼돈의 바다, 고요 같은 바다가 없어요. 다시는 바다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혼돈의 바다, 교만의 바다가 다시는 없어요. 위에는 이제 위의 물만 있죠. 위의 물. 위의 물이 뭐였어요? 생명수 흐르는 강.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한 그 나라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는 이 혼돈과 고해와 눈물 골짜기 더듬어서 가는 이 바다가 없어요. 고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세요?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들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도 없을까요? 못 받아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미 씻김을 받은 자들이니까.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의 결혼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노빠대의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씻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샤워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을 그 말씀이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자기 앞에 어떻게 세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이게 노빠다가 왜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지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노빠다는요,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 노빠다가 깨어져 버렸어요. 노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씻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예루살렘 멸망할 그때 예레미야 선지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 이게 노빠다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으로 샘솟듯한 이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추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나오게 타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보혈에 그 바다와 같은 그 보혈에 풍덩풍덩 뛰어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아무리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깨어지고 노빠도도 깨어졌지만 완전히 망한 포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주겠다고 정결하게 해주겠다고 이것은 내가 내 이름을 아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전달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온전히 씻음을 받고 점도 티도 없이 그 앞에 심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